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꽃향기는 맡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문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시 한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1997년 11월 22일에 개봉한 이정국 감독, 최진실, 박신양 주연의 영화 편지는 8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997년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하였고 1998년 제19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다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편지에서 주인공 환유가 정인에게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영화 속 시 한 편으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영화 편지의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한 후 즐거운 편지와 함께 가을에 읽기 좋은 시 두 편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업연구원 환유는 기차역에서 만난 국문과 대학원생 정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정인이 기차를 타려고 급히 뛰어가다가 떨어뜨린 지갑과 기차표를 택시를 타고 기차를 쫓는 추격전 끝에 돌려주는 것을 계기로 만남을 시작한다. 순수하고 따뜻한 환유에게 조금씩 끌리기 시작한 정인은 전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환유에게 청혼을 받는다. 무엇인가 양자 택일의 기로에 설 때면 늘 동전을 던져 결정하는 환유. 앞면이 나오면 정인과 결혼하는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예정대로 유학을 떠나겠다고. 정인이 뭐라 대답할 틈도 없이 던져진 동전. 펼쳐보니 앞면이다. 자신의 사랑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환유와 그 사랑을 잘 받아 안을 줄 알았던 정인은 사막을 건너는 낙타와 상인처럼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수목원 잔디밭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수목원 내에 있는 낡은 관사에서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꿈같은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그런 행복이 환유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남자의 사랑이 너무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데서 불행이 시작된 걸까? 환유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는 뇌종양 말기를 선고받는다. 희망 없는 수술을 받고 퇴원한 한유가 결국 세상을 떠나자 온통 기대왔던 어깨를 잃어버린 정인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더 이상 살아갈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처럼 떠날 채비 죽음을 결심한다. 그런 그녀 앞에 우연처럼 환유가 죽기 전에 써놓았던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네, 편지의 내용은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네,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운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가을 엽서. 안도현.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임께서 부르시면 신석정.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없이 재 넘는 조승달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포근히 풀린 봄 하늘 아래 굽이굽이 하늘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파란 하늘에 백로가 노래하고 이른 봄 잔디밭에 스며드는 햇볕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살며시 한편 살며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